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. 그러면 숟가락을 하나를 도와도 그래도 비기독교 정치 쪽에는 내가 국회의원도 20년 했고 장관도 두 번 했고 재야 시절에 민주화운동도 30년 했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제 그만하려고 했던 내 경력이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내가 옆에 서서 심부름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. 사실은 제가 지금 집에 논다 그래서 저보고 욕할 사람 정치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. 내가 뭐 20년 정치하면서 도적질 한번 한 적 없고 뭐 한 정권의 2인자 하면서 뇌물 한번 받은 게 없고 그래서 벌써 감옥 갔죠. 그렇다고 제가 국회의원 했다고 집 한 대 지은 것도 없고 국회의원 하기 전에 집이나 한 집이나 40년째 23평짜리 단독주택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. 그것도 동네 구석집에 우리 은평 구산동 제일 막다른 골목집 구석집에 단독주택 사는데 언제 구석집이라 집 지을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그거 살 수밖에 없었죠. 그런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를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뭐 잡아갈 게 있습니까? 정치인이 뭐 제가 뭐 잡혀갈 게 있습니까?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목사님을 도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. 그러면 그냥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참 내 힘껏 도와줘야 되겠다. 근데 내 주변엔 아까 목사님도